안녕하세요. 호비든 농부 전입니다. 오늘은 호밭에 약을 치려고 해요. 이제 호밭은 약을 치려고 그러면 홉이 많이 높잖아요. 그래서 좀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SS기라는 것이 있습니다.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기계고요. 다른 말로는 뭐 동력 분무기, 살포기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승용 형태로 나와 있는 SS기가 있습니다. SS기는 스피드 스프레이어의 약자로 저는 이게 농업계의 박지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엔진이 두 개가 있거든요. 하나는 이동을 쓰기 위한 엔진이고 하나는 이제 분무를 하기 위한 엔진이 있습니다. 한국에서는 보통 과수농가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? 먼저 운전석 조향을 할 수 있는 핸들이 있고요. 오른쪽에 버튼을 보시면 요 버튼이요. 요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륜 구동,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륜 조향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전조등을 켤 수도 있고요. 시동을 거는 이제 키가 있고, 각종 이제 경고등이 있습니다. 오른쪽으로 잠깐 살펴보시면 앉아서 이제 분무를 할 수 있는 분무기가 있고요. 이제 분무 밸브를 열어서 이렇게 분무를 조절할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이제 엔진을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분무기와 송풍기를 작동시켜서 분무를 조금 더 멀리 보낼 수 있고 강약을 조절할 수 있고요. 아래쪽 밸브는 기본적으로 이제 광역 살포하는 부분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. 위, 좌, 우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거에 대한 밸브입니다. 이따가 사용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요. 그걸 보시면 알 수 있고요. 이제 아래쪽에 기하부를 보시면 이렇게 수동기하고 똑같죠. 그 다음에 이제 사륜구동 조작부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동 운전하고 똑같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조작을 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깁니다. 그래서 돌거나 할 때 뒷부분이 많이 부딪히게 되거든요. 뒷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광역 분무를 할 수 있는 노즐들이 있고요. 뒤쪽에는 이제 호수를 연결해서 호수로 이제 살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이제 동작을 해볼까요?